안녕? 어, 하니, 오늘도 새벽 훈련이니? 아니, 너를 기다리고 있었지. 어? 아이, 아이, 어, 자, 여기. 그래. 오늘부터 전국 학생 체조 선수권 대회, 전에 없던 체조 열풍, 꿈나무들이 열띤 각축 예상. 과연 새별은 탄생할 것인가? 올림픽을 향한 뜨거운 열망. 어? 우와, 너 오늘 출전하는구나, 그렇지? 어, 그래. 아이, 아니야, 꼭 우승해야 해. 어, 어, 예. 어? 아이, 아이. 아이, 그게 아니었는데. 여자 체조의 국제대회 입상을 계기로 올림픽 대표를 노리는 체조 꿈나무들의 경쟁은 전에 없이 뜨거운 열기를 내뿜고 있다. 체조 진흥을 위한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예년에 없이 많은 유망주를 발굴한 체조계는 한국에서도 국제적인 체조 선수를 탄생시키겠다는 결의에 찬 각오로 이번 대회에 임하고 있어 전국에서 모여든 5천을 넘는 남녀 선수들의 각축전은 과거 어느 대회보다도 치열하여 관계자는 물론 전국의 스포츠 팬들의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이다. 허허. 야, 굉장하구나. 하니야, 이 정도라면 지더라도 한번 해볼만 하겠다. 어? 컵불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지고 이기는 건 하늘에 맡기고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올 거라고요. 그래야지. 승부에 집착해서 스포츠 정신을 망각하면 반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명심해라. 알았지? 네, 아빠. 자, 어서 식사하자. 네. 하니야? 네? 아빠 원고 보고 싶지 않니? 참,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지난주에는 여주인공이 부상해서 완쾌되어 다시 연습을 시작했는데요. 직접 보려구나. 자. 그렇지만 오늘은 시합날인데 밥은 먹고 가야지. 다 먹었어요. 하니니? 어, 네. 어? 시합을 하려면 힘이 나는 음식을 먹어야 돼. 아줌마가 불고기 만들어 왔다. 자, 어서 먹어라. 나중에 먹을래요. 아니야, 같이 가. 어떻게 된 거죠? 그쪽에 있는 원고 때문이죠. 선생님도 실수하신 거예요. 하필 오늘 같은 날 그런 걸 보여주시다니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니 엄마가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렵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네. 하니가 입상하면 그 소식을 알려서 기쁘게 해주려고 했는데 이젠 다 틀린 것 같습니다. 무슨 수가 있겠죠. 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어서 준비하세요. 저도 옷 갈아입고 오겠어요. 아니, 어딜 가시게요? 얘긴 나중에 하고요. 어서 준비를 하세요. 어? 아, 여보세요? 어?
마침 계셨군. 내일이 마감인데 또 늦어지는 게 아닌가 걱정이 돼서 전화했어.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중으로 끝내야 돼. 알았어? 알았어? 몰랐어? 어? 이봐요, 홍 선생. 대답을 해야 할 거 아니오, 대답을.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인기도 없는 만화를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이 봐줬는데 이번에 또 마감 날짜 오기면 정말 연재 중단할 거요? 좋아. 어디 마음대로 해봐요. 나중에 또 찾아와서 이러쿵 저러쿵 사정해도 이젠 소용없어. 이 속삭이는 연재를 당장 중지시켜버려야지. 어이구. 저 편집장님, 에? 이것 좀 받아주세요. 이건 또 누구의 인기업선가? 허달풍 황선태? 아니에요. 밖에 이만큼 또 있는데요. 모두 홍두깨스님한테 온 거라고요. 에? 뭐야? 홍두깨? 아이고. 편집장님! 대홍유리, 이제는 홍두깨의 염소까지 나를 괴롭히는구나. 그럼 홍 선생님의 연재를 중단할까요? 네? 아, 안 돼! 그거 절대로 안 돼! 왜 저렇게 시무룩하지? 글쎄 말이야, 무슨 고민 있나 봐. 야, 뭐? 아이고. 아, 어휴. 놀래라. 어머, 별거리야. 야, 넌 체조 무대 아닌데 여기 왜 왔어? 바늘 가는데 싫었겠니? 한이가 가는 곳에 이 준태가 있는 건 당연하잖아. 조용히! 다시 한번 말해준다. 우리는 신생팀인데다가 연습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단체전 입상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대회 규정상 단체전에서 입상하지 못한 팀은 개인전에 출전할 수 없기 때문에 맹견우와 한이 같은 우수 선수가 개인전에 출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길은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믿고 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를 보살펴 주신 교장 선생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 알았나? 자, 그런 의미에서 박수! 그동안 여러분들의 노고를 시하하며 오늘 시합에서는 선전분투하여 꼭 입상하기 바랍니다. 꼭 입상해야만 우리 학교의 명예는 물론 얄미운 태양중학의 콧대를 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그런 의미에서 힘차게 화이팅! 화이팅! 그동안 잘 견뎌왔는데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한다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체력은 이미 떨어진 상태에서 정신력 하나로 버티고 있었다는군요. 정신력이요? 딸을 보고 싶은 마음 말이요. 네, 그렇군요. 며칠 전부터는 헛소리도 하질 않아요. 단념해버린 거예요. 죽기로 작정한 게 분명해요. 아이고, 불쌍. 저 이봐요, 정신 차리세요. 댁에 따님은 잘 자라고 있어요. 이봐요, 한이 엄마. 아, 이거 참. 소용없어요. 어떻게 해서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전에 나가고 못 나가는 건 너에게 달렸다. 부탁한다. 아빠는 안 오셨어요? 나중에 오실 거야. 급한 일이 생겨서. 무슨 일인데요? 곧 알게 될 거야. 어쨌든 경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보실 거야. 아빠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계셔. 엄마 참. 어휴. 이것으로 남자부 경기를 마치고 곧 이어 여자부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의사 선생님, 한이 엄마는 반드시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꼭 한이가 체조하는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글쎄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으로선. 그렇다면 깨어날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태라 해도 기적이란 것이 있으니까요. 엄마가 나를 보고 계신데, 엄마가 그렇게 원하시던 체조를 하는 나를 보고 계신데, 엄마 잘 보세요, 엄마의 딸을. 아니야, 최선을 다해줘. 거불서 선생, 이번엔 흥분하지 마시오.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꼭 보여줄 테야. 엄마, 지켜보세요. 너무 힘이 들어갔어. 긴장을 풀어. 한이야, 긴장을 풀고 도움닫기를 조금 늦춰보아. 걱정 마세요, 엄마.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이제 정신이 드시나 보네요. 자, 어서 눈을 떠요. 그리고 저기 한이의 씩씩한 모습을 좀 보란 말이에요. 네, 거의 완벽에 가까운 연기입니다. 과연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 정말 궁금하군요. 중학의 한희 선수야말로 이번 대회에서 찾아낸 가장 빛나는 진주라고 생각됩니다. 비록 대회 규정상 단체전에서 입상을 하지 못하면 개인전 출전이 불가능합니다만 훌륭한 새싹을 발굴하는 데 이 대회에 목적이 있는 만큼 배우리 중학의 한희와 견우 같은 선수는 개인전에 출전시켜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딸이란다. 한이를 탈락시키지 마라! 관중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남자 단체전 경기와 같은 상황이 여자부 경기에서도 벌어졌습니다. 배우리 중학 여자부는 성적이 저조하여 단체전 입상은 불가능합니다. 대회 규정상 단체전 탈락팀은 개인전에 출전할 수 없으므로 배우리 중학은 개인전 출전이 불가능합니다만 한이 선수는 그 성적이 너무나 뛰어나 심판진들의 배려로 개인전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주기 위하여 점수 기록을 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남녀 단체전 경기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 남녀 개인전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니야, 축하한다 정말. 아줌마, 엄마를 만나러 가겠어요. 지금 가서 용서를 빌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뗄 수 없을 것 같아요. 함께 가주시겠어요? 가고 말고 하냐, 장하다. 아.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시던 엄마 딸 한이가 왔어요. 엄마, 나도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난 엄마가 미웠어요. 너무너무 미웠어요. 정말 미웠다고요. 술에 심술